들어오셨을 때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설명을 하셔서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다던데 40만원 정도를 구해야 된다, 어디에 쓰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딸이랑 게임을 하기로 했다. 손님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셔가지고 충전을 딱 해드리는데 딱 문자가 바로 왔어요. 보이스피싱 사례랑 똑같은 문자가 있어서 따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면 그냥 가겠다 하셔서 가시기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어요. 제가 핸드폰 충전 조금만 더 하라고 하고 경찰이 바로 오셔가지고 네, 해결이 됐어요. 진짜 금방 오셨어요. 5분도 안 돼서 오신 것 같아요. 기프트카드 사기는 편의점으로 많이 사러 오잖아요. 그러니까 편의점 근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 범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